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수술하면은 암이 커지니까 수술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수술을 하면은 네. 이제 우리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이 이론을.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보통 한두 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술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클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수술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클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원발암이 있는 경우에 주위에 뿌려져 있는 암들, 그리고 전이 되어 있는 암들은 이 원발암을 제거를 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만 크기 위한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덩어리의 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크기 위해서는 영양분도 내가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면 자기 분신이지만 떨어져 나가 있는 자세포들, 암세포, 이 부분들이 크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만 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발암을 제거를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들 억제했던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수술할 때도 전이 사기가 됐을 때 수술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기가 되면 원발암을 수술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원발암을 드러내면 억제했던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이 된게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지 마라.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된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면 암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면역이 떨어졌다. 그럼 면역을 높여주면 어떻게 했어요? 좋죠.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은 암이 커지지 않겠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어떤 큰그이 산을 갖다가 하나 무너뜨린다 할 때, 암이라는 산을 무너뜨린다 할 때, 우리가 이 수술은 포크레인에 해당이 돼요. 큰 덩어리로 찝어내요.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요. 찝어내는데 나머지 방법들. 그런 전부 다 돼. 특히 자연 치유하는 방법들은 홈이나 삽으로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수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역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게클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내거 면역이 떨어진 것을 막아서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은 굳이 수술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발암을 놔둔 상태에서 수술을 안 하고 이런 자연 치유를 하게 되면 원발암은 성장 속도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빨라요. 내가 홈이나 예? 삽 가지고 긁어낼 때 이게 무럭무럭 큰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옆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암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제 치료의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아,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또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뭐 공기 좋은 거라든지 저산소 지역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암을 잡는 미네랄이 있다고 어떤 건가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암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발생하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암이 많은 지역은 토양을 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또 암 발생이 적은 지역을 보니까 셀레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셀레늄은 암하고 관련이 많더라. 그럼 셀레늄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셀레늄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P53이라는 자살시키는 이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자살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면역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아주 중요해요.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활성형 호르몬이 있고 활성형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비활성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셀레늄이 촉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미토콘드리아에 연락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고 비실비실하잖아요. 그 우리 면역세포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상선이 기능이 나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못 만들고 면역세포로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암세포 공격을 못해요. 네. 그런데 암세포는 갑상선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 하거든요.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못 받고 대신 내 정상세포만 힘들어져 버릴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와 같은 작용이 있고 또 셀레늄은 이 우리가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이 우리 중요한 우리 몸에서 해독제거든요. 이 해독제인데 이걸 활성형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은 모든 면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레늄하고 아연은 네.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연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면역 이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면역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 면역세포 안에 있는 총알이, 총알이 바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때 이 면역세포가 이 효소들을 암세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 안에 있는 효소가 활성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없으면 활성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우리 아연은 유전자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이가 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아연이에요. 그 아연은 또 그 자체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네랄 생각할 수 있는 게 칼륨이에요. 네, 칼륨은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이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칼륨이 들어가야 돼요. 칼륨하고 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이 칼륨이 세포 속으로 물을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서 세포가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서 세포 안에 산화물을 청소해내고 유전자가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칼륨은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암세포는 어때요? 산성화, 젖산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산성화가 잘 돼요. 그 이런 산성화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때 있는 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네랄이 알칼리성 미네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칼륨이 이렇게 중요한 아마 이 미네랄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